푸틴의 오일머니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시장을 좌지우지해온 러시아와 오펙이 더 이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량 증가라는 결정타를 맞고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자원을 위협하는 재정고갈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지난 19일 아랍과 러시아의 석유 카르텔이 장악력을 잃으면서 푸틴의 석유 달러가 고갈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출액이 단 1년 만에 37%나 급감했습니다. 보고서는 유가 하락과 서방 제재로 인해 푸틴 대통령의 석유 소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유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러시아는 크게 할인된 가격에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인도의 정유소에 판매하고 있는데 배럴당 최대 35달러 할인된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같은 IEA 보고서는 오펙과 러시아를 포함한 그 동맹국들이 수십 년간 행사해온 세계 석유시장 통제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 브라질, 가이아나, 미국 등 비오펙 국가의 석유 수출 급증은 오펙의 석유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펙과 동맹국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판무어 고든의 석유 및 가스 연구이사인 애슐리 켈티는 오펙과 동맹국들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생산량 증가에 허를 찔렸다. 이는 그들이 가격에 대한 역사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오랫동안 중동과 러시아가 지배해온 세계 석유 시장에 지각 변동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국방 예산의 45%를 에너지 판매에 의존하는 러시아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펙은 1960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가 영국 기업의 전 세계 석유 생산 통제권을 박탈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12개국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에 러시아를 포함한 또 다른 10개 산유국이 참여하는 오펙 플러스라는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 그룹의 핵심 무기는 원유 공급 통제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량의 거의 80%가 오펙 국가에 있는데요. 가격 통제 능력은 특히 중동 지역의 오펙 회원에게 엄청난 불을 안겨줬습니다. 원유 공급의 통제와 관련된 권력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대통령을 대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유럽의 가스와 대량의 석유를 통제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이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와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석유 흐름이 감소하고 그 빈 곳을 미국, 노르웨이, 가이아나, 브라질 등 새로운 공급원이 빠르게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펙 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줄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행사해온 통제력이 그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IEA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브라질, 가이아나, 캐나다의 기록적인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나사를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돕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목표는 러시아의 수출시장인 인도와 중국을 차단하는 겁니다. 러시아와 오펙 회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